아직 안 넣었어. 아직 안 땄어요. 아니, 왜 먼지가? 나도 그래. 아니 그래도 왜 간지? 왜 나 이렇게 심해? 넌 머리색인데. 땀이네. 땀이 거기에 들어. 좀 자. 아직 안 떴어요. 저희가 드릴까요? 아직 안 떴어요. 여기 떴다. 떴다. 아 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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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사부터 드려야죠. 네, 인사부터 드립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 더보이즈 3위를 3위차를 끝냈습니다. 야. 와. 잘 마무리를 했죠. 진짜 너무나 오랜만에 도비분들을 만나는데 진짜 너무나 끝만 갔던 시간. 너무 반가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뭔가 진짜 무대에서 이게 너무 오랜만에 진짜 이런 뭔가 활기차고 살아있고 뭔가 진짜 더보이즈가 된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숨쉬는 느낌? 맞아요. 받았고 혹시나 못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멀리서도 응원해주시는 모든 더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보여드린 연말 무대나 또 연초에 무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맞아 맞아. 내년에 또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또 이게 댓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수고했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저희도 물론 뭐 고생했지만 이렇게 저희를 보러 콘서트장 직접 찾아와 주신 더비분들 혹은 못 오셔서 온라인으로 봐주신 더비분들 어쨌든 시간 내서 봐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더비의 사랑을 다시 제대로 느꼈습니다. 직방으로 느꼈어요. 이 힘을 약간 얻어서 내년에도 화이팅 넘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오신 분들한테만 전달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멀리 계신 더위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정말 받은 것 같고 그럼요. 댓글에서도 또 다음에 나 볼 준비해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Yes, so we just finished our third day of the Bizzo, and everybody say woohoo! Yeah, thank you guys so much. Don't be too sad if you couldn't make it. We know that you love us just as much as the people that were here, and we're just looking forward to the opportunities that will come your way and our way in the years to come. Next year, specifically. 2022, the Boys World Domination. Let's go. Let's go. Yes, let's go. 아, 궁금하네요. 더비분들 온라인 온콘 보면서 뭐 드셨는지. 아, 맞아, 제가 한번 추천했잖아요. 댓글에 칼국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건 이제 칼국수 사료 나도 시켰나 보다. 자기네 칼국수 돌이. 칼국수 돌이. 맛있어요. 제로 레즈는 탄생. 맛있어요. 칼국수, 칼국수 맛있잖아요. 좋아요. 네. 저희가 칼국수는 안 되더라도 칼국수. 칼국수 맛있게 하는 끓여드릴게요. 칼국수는 안 되더라도 칼국수를. 칼국수 열심히 받으세요. 뭐 또 평생 더비 선언하신 분도 있고. 맞아요. 치킨 먹었다고 현진 형이 치킨 좋아했대요. 떡볶이도 드셨대요. 오레오. 양념게장. 혹시 호떡 먹으신 분 없나요? 요즘 호떡이 배달해도 돼요. 그렇죠. 배달돼요. 호떡 없어요? 포스팅 먹었다. 팝콘도 있고. 사실 국물닭발을 저는 오늘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뭐요 뭐요? 맥주? 아, 그렇죠. 황인분들, 성인분들, 성인분들. 아, 솔직히 맥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맞아요, 맞아요. 성인분들, 여기 다 성인이고. 맥주 주세요. 나 방송에서 맥주도 마셨어요. 성인분들 맥주 드셔야 돼. 맥주 드세요, 맥주. 저희가 맥주를 추천을 못했던 이유가 맥주 있어. 왜요? 왜 저 얼마였잖아. 성인들만, 성인들만. 우리 애기들은 뽀로로 음식도 먹고. 애기들은 안 돼. 성인들은 안 돼요. 성인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음료수만 마셔. 포스팅 먹고 술 못 드시는 분들은 노알콜. 맞아요. 오, 그쵸, 요즘에 분위기 내면 좋아요.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일단 더보이즈 멤버들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 아, 맞아요. 맞아. 우리 진짜 오래 우리끼리 말 못했다. 아, 우리 진짜 고생했다. 진짜. 근데 우리 진짜 고생. 아,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아니야, 솔직히 이거 벼락치기였어. 진짜. 너무 예쁜지 너무 잘 쓰는 시간이야. 진짜 사실 이게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진짜 와요. 그냥 오늘까지도. 야, 끝났으니까 그냥. 아니 아까 얘기하지 왜? 아까 뭐 이건 좀 보실 거예요. 끝났으니까 혹시 말씀드리면 저희 더보이즈가 진짜 여러분이 상상보다 짧은 그 기간 안에 콘서트와 뭐 시상 멜로뮤직 거들 이제 나갔죠. 그거와 아, 뭐 개인의 뭐딩이네 하나하나 말하면 되고 열심히 했다는 거 더비 준비 열심히 했다는 거 잘했다 고생했다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데
다들 너무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는데 그만큼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그 안에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더비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다 더비 덕분에 저희가 진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만약에 더위분들께서도 없고 만약에 그냥 온라인 콘서트로만 정말 진행을 이렇게 했다면 진짜 못했을 거예요. 와 진짜 가능했을까 맞아요. 싶어요. 진짜 이렇게 와주시고 응원을 멀리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이제 이렇게 V앱을 킨 이유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네, 진짜 4주년 4주년이에요. 몇 살 됐어요? 아니 우리 그 말을 되나 내일 하는 거? 이미 안 됐구나. 저희가 또 내일 V 네이버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또 내일 캔디스트 나오죠? 네. 캔디스트 많이 사랑해주시면 많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번에 올 겨울을 캔디스트로 많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캔들 있다 하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더비 사기 더비 사기 안 하면 또 내년에 콘서트 못 오죠 여러분. 맞아요. 내년에는 꼭 더비 사기 하라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전달해주세요. 이게 진짜 제가 진짜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거 더비 1기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셨고 2기 안 하신 분들도 후회하셨고 맞아. 3기 안 하신 분도 3기 왜 안 했지 하셨고 어차피 후회를 하시더라고. 그니까 네. 그걸 저희 댓글로도 보고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네. 미련보다 후회가 낫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네. 네. 어? 후회가 낫다고요? 아니야 후원보다 아무튼 미련보다 후회가 낫다. 어쨌든 더 이상 낫다. 어쨌든 낫다. 내년에는 저희 더 큰 데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더비 하나 더비 분들하고 커버 커버 사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커버 커버 더비 사기를 안 하면 저희가 사기가 떨어져요. 맞아요. 사기 측근! 오! 네 그리고 저희 사기 측근 아닙니다. 퇴근하자.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사기를 안 한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 콘서트를 한다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 진짜. 네. 아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 뭐 나 더비 사기 안 해서 못 왔어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 몰라. 저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영훈이 영훈씨가 하군요. 지금 막 더비 사기 아니신 분들이고 최근에 저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자기들이 하는 명칭이 있어요. 나 짝더비라고. 근데 그게 짝더비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기더비. 애기더비. 애기더비. 이제 애기더비 있는 거고. 아니야. 뉴더비죠. 뉴더비 있는 거고. 짝더비란 말 하지 마세요. 맞아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애기더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이렇게 콘서트 마무리했다고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더비.